200을 줘야 되겠죠. 그래야 100을 먹으니까. 필요한 양은 먹어야 되니까. 자, 그럼 나머지 100이 어디 있어요? 토양. 토양에 남아있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 염류현상. 비료기가 높아져요. 여러분들 토양 가보면 비료기가 올라서 새카매. 그 비료 엄청 많은 거예요. 새카만 무조건 많은 거예요. 어떤 비료가 많죠? 무조건 비료가 많을 때 올라와요. 자, 그럼 토양을 개량해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서 작물 제대로 못 키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번에 말씀드린다. 배추.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면 소금물이죠. 그 배추를 맑은 물에다 놔두면 복원돼요. 작물은 주변하고 자기하고 맞추려고 해요. 근데 산성화돼서 이렇게 돼버리면 균형기가 점점 높아지니까 얘가 물을 줘도 물을 안 먹어요. 그걸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줄기경 센서라는 게 있어요. 센서 중에. 그러니까 줄기경 센서라는 게 줄기에다가 센서를 이렇게 박아요. 그 집게 같은 거에 집게. 생긴 게. 집게 같은 걸 이렇게 박으면 내가 물을 주잖아요. 물을 줬을 때 물을 먹으면 얘가 울컥해요. 움직이겠죠. 센싱을 하니까. 물과 뭐가 움직이니까. 이거 가지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료기가 산성토양에 비료를 줘보고 비료기 염성도 높였을 때 물을 줬는데 먹냐 안 먹냐 분석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할 일은 아니고 연구소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성화됐을 때는 대책 없어요. 아예 블루베리를 키우거나 산성화됐으니까 블루베리는 산성화 토양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조치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토양계량제 파는 사람들한테 속지는 마세요. 토양계량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동당 옆으로 뿌려가지고 바꿀 수도 있다? 절대 안 돼요. 만들 수가 없어요. 아예 진짜 그러려면 내가 심는 고기만 바꾸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20cm 정도만 바꾸면 돼요. 조금 더 넓게 한다고 해도 30cm 폭만 바꾸면 돼요. 내가 심는데 여긴 상관없어. 뿌리가 안 가니까. 물레가 여기다 주니까.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계량해야 돼요. 그걸 간이 양이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토양 망가지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자, 이거 염류장이에요. 어떤 거냐면 토마토 재배를 하세요. 토양의 염류는 2.0이 정상치라고 보시면 돼요. 비료의 농도가 2.0이 정상인데 토마토가 3.5가 됐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수확량이 10% 감소했어요. 비료가 높다는 건 비료를 많이 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돈을 더 들여서 비료를 더 넣었어. 비료는 5.0 비료를 더 넣었다는 얘기예요. 돈 들여서 높였더니 수확량이 더 감소한 거예요. 돈 들여서 또 비료를 더 줬어. 그랬더니 50%가 감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비타민C가 필요해요. 매일 필요해요. 근데 귀찮다고 일주일에 한 번에 먹어. 안 되겠죠? 매일 먹어야 돼, 매일. 그 다음에 이거를 매일 두 알씩 먹어. 근데 흡수할 수 있는 거는 하나인 게 하나. 그럼 두 알은 의미가 없는 거는 거죠. 비료를 높게 줘봐야 결국은 소용이 없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표를 참조하실 게 뭐냐면 토마토 심은 토양이에요. 요즘 대체작물로 딸기 많이 하시잖아요. 돈 많이 된다고 해서 딸기 많이 하죠. 토마토나 오이 심은 토양에 딸기를 심으면요. 100%예요. 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토마토 오이는 멍청해요. 그죠? 비료 많이 질러줘도 수확량 감소가 50%밖에 안 나요. 근데 딸기는 봐봐요. 1.3만 대도 10% 감소. 옛날에 예산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수박하시던 분이 그러니까 정부 보조사업으로 대체작물을 심으라고 해서 정부에서 딸기를 심으라고 한 거예요. 딸기를 심었는데 제가 이제 그 관비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이제 농가 교육을 시키려고 갔어요. 가가지고 전에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수박 심으셨대요. 그거는 토양 분석 안 해봐도 알아요. 그래서 딸기 심으신다고 하길래 어차피 사업이니까 딸기 모종 싼거 사다가 흉
흉내만 내세요. 그 왜 그러죠? 비료기가 높아서요. 딸기는 비료기 약하기 때문에 이거 다 죽습니다. 100% 죽어요. 99%, 1%의 확률도 없어요. 근데 지나다가 또 궁금해서 그 다음에 한 달도 안 됐을 때 한 번 또 들렸더니 또 심고 계세요. 그 물어봤어. 근데 세 번째 심는 거예요. 계속 심으시라고. 계속 심으니까. 안 된다고. 그냥 보조 사업 끝나가지고 그 주봉 끝났으면 딸기 수확하지 말고 그냥 물에다 담궈 놓으시라고.